궁금한 거 못 참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플레이어스 가이드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 수많은 뮤지션들이 사랑한 전설적인 험버커픽업 특집 두 번째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세이무어 덩컨에서 제작되는 JB 모델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래전 픽업을 제작한 사람의 이니셜을 모델명 옆이나 해당 모델이 코드에 라벨링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덩컨이 JB는 당시 프로덕션 플로어 픽업을 만들고 있던 마리셀라 후아레즈의 이니셜을 따 명명된 픽업입니다. 현재 마리셀라 후아레즈는 세이무어 덩컨 커스텀샵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블루스, 컨트리, 퓨전, 펑크, 하드록, 그런지, 슬래시 어떠한 음악에도 완벽한 사운드를 전달하는 JB 픽업은 풍부하고 강력한 정과 선명한 고음, 뜨거운 출력과 더 많은 서스테인으로 여전히 가장 사랑받는 험버커 픽업입니다. 오늘 만나볼 세이무어 덩컨 JB 픽업이 장착된 기타는 다음과 같습니다. 은총씨가 들고 있는 모델이 샤벨, 프로모드, 산디마스 스타일 1, 험싱싱 FRM. 제가 들고 있는 모델이 프로모드 산디마스 스타일 1, 험험 FRE 모델입니다. 둘 다 브릿지의 덩컨 JB TV4 픽업이 네. 장착되어 있고요. 요 기타 둘 다 전부 다 브릿지 픽업만 사용해서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죠. 벌써 네. 다르죠. 이 제가 첫 시간에는 말씀 못 드렸는데 이 픽업 사운드의 비교이기 때문에 같은 MR로 계속 가겠습니다. 네. 또 시청자분들도 요 시리즈가 쌓였을 때 네. 좀 비교하기 쉽지 않겠는가. 좋습니다. 볼게요. 역시나 브릿지 픽업만 사용해서 사운드를 네. 줘볼게요. 그죠?
그죠? 좋습니다. 두 대의 사운드를 들어봤고요.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일단은 주제 자체는 험버커 픽업을 6시간 동안 다른 종류 험버커 픽업들의 사운드를 들어보는 주제로 잡았지만,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험버커 픽업이 장착되어 있는 기타를 얘기하는 컨텐츠다라고 보셔야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뭐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해외 유튜버 중에서 한 기타에 정말 다양한 종류의 픽업을 바꿔가면서 사운드를 비교한 컨텐츠. 사실 그게 제일 좋죠. 네, 분명히 네. 존재할 겁니다. 하지만은 이 픽업이라는 것 자체가 그 한 기타만을 위해서 설계되는 픽업은 절대 없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타를 만드는 엔지니어들도 이 기타의 성향을 목적지를 정해놓고 가장 잘 어울릴 만한 픽업을 선택을 하는 과정을 분명히 겪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만나는 것들은 그 결과물을 만나는 거고요. 그리고 저는 뭐 은총 씨 같은 경우는 픽업을 갈면서 테스트도 많이 해보고 사용도 많이 하시지만 저는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연주자이기 때문에 각 완성되어 있는 기타에 박혀있는 픽업을 가지고 사운드를 낸 사운드를 가장 좋아하는 조금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얘기를 하자면 이 던컨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이 뭐 던컨 픽업도 멜로우한 사운드부터 하드한 사운드까지 정말 다양한 픽업을 보유하고 있는 브랜드임에도 분명하지만 던컨이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후끈함, 정말 후끈한 사운드는 이 샤벨에 장착이 돼서 더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어떤 기타에 장착되어도 일단 던컨이라는 타이틀이 보이면 맞습니다. 아, 저 기타는 정말 후끈하겠구나 라는 우리들의 이 인식이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이 두 대의 기타 모두 후끈한 사운드를 들려줬고요. 은총 씨가 이 두 대의 모델을 다뤄보고서 이 픽업에 관한 이야기를 또 이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사실 현 PD님의 하신 말씀이 네? 거의 대부분의 이야기일 것 같아요. 네. 그 던컨이 가지고 있는 묶은하고 막 까끌까끌하고 뒤에서 이제 쫓아온 그 글, 저는 던컨 기타를 치면은 이게 이제 소리로만 들었을 때는 느낄 수 없는 연주자가 직접적으로 피킹했을 때 오는 그 까끌까끌한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돌기가 많은, 아니면 혹은 뭐 그 아스팔트 바닥인데 매끈한 아스팔트 바닥이 아니라 요즘엔 그런 데가 잘 없어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그 주택가 같은 데 이렇게 옆에 보면은 돌멩이들이랑 섞어가지고 이걸 울퉁불퉁하게 해서 아스팔트를 깔았거든요. 그 왜 그렇게 깔았는지 저도 지금은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거기서 공놀이가 뛰어들다가 자빠지면 이제 다 갈리는 거죠. 네. 그런 바닥이 많았는데 요즘은 사실 뭐 인도를 가거나 그 대부분 다 이제 보도블록도 마찬가지고 깔끔하게 네. 매끈하게 까는 게 이제 아무래도 더 이쁘고 하니까는 조경 자체가 도시 조경 자체가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여튼 던컨은 늘 느꼈던 거고 제가 예전에도 이제 던컨이라는 픽업의 이미지라던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깁슨 레스폴에 박혀있는 쉐이모 던컨을 생각했을 때는 아무래도 또 슬래시를 빼먹을 그쵸.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 슬래시만의 그 날카롭고 콕콕 찌르는 사운드. 근데 이제 그게 레스폴이랑 만나서 굉장히 또 참 기름지고 그 어디에 있는 그 소리가 있고, 그 실제로 그 제가 예전에 썼었던 그 제임스 타일러 2007년 그 기념 모델인데 퍼플 시미아에다가 메이플 렉 스튜디오 엘리트 풀옵션이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쉐이모 던컨 픽업이 이제 험싱싱으로 박혀 있었는데 그게 싱글인데 아까 험버커형 싱글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아마 제임스 타일러 회사에서 그러니까 와인딩을 새롭게 해가지고 약간 어느 정도 수정을 한 던컨 픽업이었지만 여전히 그 무슨 돌방망이로 맞는 듯한 귀에 때려놓는 그 소리, 묵직하고 후끈한. 근데 이제 던컨이라는 픽업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뭐 슈퍼스트렛에 쓰여지는 여러 가지 픽업들 중에서도 유난히 그러니까 뾰족뾰족한 이미지가 많다고 생각하면 돼요. 돌기가 가장 많은 픽업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계속 떠오르는 게 뭐 철퇴, 뭐 거친, 뭐 쇠사슬,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로 저희처럼 이제 정말 수많은 기타를 경험해 보시고 저는 리뷰어가 되면서 뭐 더 급속도로 정말 단기간 안에 많은 기타를 겪고 있지만 그 리뷰어를 하기 전에도 저 같은 경우는 호기심이 굉장히 많은 타입이어서 기타의 픽업도 많이 바꿔보고 여러 가지 기타를 경험을 했었는데 덩컨 픽업이 꽂히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기타는 아무리 뭐 예를 들면 뭐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뭐 버즈비에 뭐 있는 기타를 예를 들면 마이크 터틀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굉장히 밸런스 좋고 깔끔하고 잘 떨어지는 소리가 나잖아요. 막 더 모나지도 않고 더 덜하지도 않고. 근데 그 기타에 덩컨 꼽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그 덩컨 픽업이 그 정도로 색깔이 강합니다. 그래서 마이크 터틀의 밸런스 좋은 이 감에다가 덩컨이 꽂아지는 순간 그 기타는 좀 다른 기타가 된다. 그래서 좋은 밸런스의 기타를 가지고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성향의 픽업만 잘 알고 계셔도 픽업만 바꿔도 성공합니다. 정말 성공해요. 근데 이제 보통 왜 실패를 하시냐면 픽업 성향을 잘 모르고 그냥 뭐 좋대더라 해서 쓰거나 좋다. 세다 강하다 약간 너무 커다란 어떤 이미지 하나만 가지고 이제 하셔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좀 꼼꼼히 들어보고 서치도 많이 해보고 많이 이제 경험을 해보시면 어느 정도 감이 오거든요. 이 픽업을 꽂으면 어떤 소리가 나겠다.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실패를 합니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도 픽업을 지금도 많이 바꾸는 타입이에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기타가 있으면 처음부터 딱 떨어져서 제일 좋으면 좋겠지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픽업 밸런싱을 맞추는 거를 되게 중요시해요. 그래서 빈티지 기타라면 그 연도에 맞게끔 좋은 빈티지 픽업을 목돈을 주고 구해서라도 놓고요. 뭐 그런 건 대부분 다 이제 깁슨 같은 경우입니다. 현대 악기 같은 경우는 이제 범용 기타 같은 경우는 그 범용 기타의 픽업이 자회사 브랜드고 좋으면 다행인데 아니라면 내 연주 스타일과 좀 안 맞다면 내 연주 스타일에 맞는 내가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픽업들을 이제 배선해서 넣으면 대부분 좀 성공을 하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잘 알고 계시면 이 픽업을 아는 재미가 생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또 두 번째 시간 이제 덩컨까지 경험해 보셨는데 이제 팬더의 험버커, 깁슨의 험버커도 있었죠. 자, 덩컨까지 왔습니다. 그 다음 시간부터 이제 이어지는 것들 이제 이 플레이어스 가이드 시리즈, 험버커 시리즈 한번 잘 보시고요. 여러분들 싱싱험 많이 쓰잖아요. 근데 싱싱험의 기타였을 때 브릿지 픽업이 본인 성향이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요거 보시면서 아 내가 원하는 성향은 이거였구나라는 것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같은 주제 다른 기타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약속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모셔옵니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